누구세요? 아, 검은 옷이 이분이었구나. 젤다가 아니라 뭐지? 인파 닮았는데? 젤다님은 이 앞에 계신다. 서둘러라. 녀석들 분명히 이 근처에 묻어뒀을 텐데 안 보이네. 이론, 진짜 이 근처 맞아? 뭘 묻어뒀는데? 열쇠지 뭐긴 뭐야. 다섯 개 모으니까 합쳐져 있네. 산의 정상으로 돌아가자. 대지의 신전. 저장 또 해주고. 저기에도 친구 있다. 아무튼 대지의 신전에 들어왔고 말랑 아이템 두 개나 얻었네. 우와, 여긴 지금 안 못 갈 것 같고요. 이쪽 먼저 가볼게요. 여기 두더지 쪽이 있어서 키. 어? 아 두더 뭐야? 아 나왔구나. 깜짝 놀랐네. 하이. 파트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별로 도움되는 정보는 아니었다. 위에 뭐 있지? 어? 저기 핫! 상가 있는데? 나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용 머리에서 용암이 나온다. 내려다 마네. 저기 오른쪽에도 있네요, 장치가. 저건 뭐야, 앞에? 아, 용머리. 용머리 또 있고. 철방패요? 철방패 있어요. 신체 능력이 매우 우수한 몬스터래요. 오케이. 지금 말해주면 안 되겠니? 주목하고, 굳이 주목하고 하래. 리젤포스다. 움직임을 파악할 수 어렵습니다. 왕갑의 방향을 잘 보고 빈틈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투 횟수가 아직 적음으로 자신감 분석, 후마 분석 불가능. 와우! 와우! 어, 이거 방패로 잘 막아야겠다. 야, 링크야, 방패 들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휴! 도마뱀의 꼬리! 징그럽지만 쓸모가 있을 것 같다. 이것도 레어 아이템이네요. 어우, 야, 겁나 엄청 어렵다. 리잘포스 장난 아니네. 잠깐만, 저기 하트 폭탄 겁나 많아. 자이로가 그지 같아서 됐다. 그러게요, 꼬리에 철퇴가 달려있네요. 물량! 아! 잠깐만요. 저 지금 얼마나 달았죠? 방패 내구도가 별로 안 달아서 아쉬운데? 우선은 가보겠습니다. 어! 이쪽 먼저 가보고 싶어. 어! 잘 피했다, 잘 피했다. 떨어지진 않네요. 아! 너무 빨리 가면 떨어지나? 뛰어내리기, 뛰어내리기. 너무 빨리 가면
그러면 저 공에서 떨어지기도 하나요? 뭘 떨어뜨렸는데? 이론이라고 내 폭탄 주머니를 찾아주면 안 될까? 와! 폭탄 주머니 게이드! 그러면 이제 갖고 있다가 던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몬스터를 처치하면 되니?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안에 얘가 가지고 있나 본데? 여기는 없고요. 우선 올라가면 있을 것 같아. 아, 그 하트는 안 나오고 나오라는. 어, 저기에 있다. 여기에 폭탄 주머니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아이템이 있어요. 우정 게이득이다. 여기 이따가 이 맵 다시 오게 되면은 어 뭐야? 와 땅 팠는데 개 레어템 나왔어. 쫀다. 요정에다가 그럼 아무튼 이 방은 그닥 쓸모가 없는 건데 얘를 굴리자. 이게 맞는 것 같죠? 됐다. 와 완전 굴리라고 패스가 되어 있네.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자이로가 이 안에 벌써 보스몹 중보스몹인가요? 설마? 와 두 마리나 있었어. 아까 그 위잘 보스.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자이로가. 내 스스로 위잘 보스 귀엽네. 강력하네. 그냥 하나만 와라. 하나만 한 마리만 와라. 솔직히 취사하게 둘 다 덤비면은 좀 아니지. 도망가는데? 날 놀리고 있어! 와! 별것도 아닌게. 오! 아이템도 무조건 주나요 얘는? 두 마리 중에 지금 오! 센데! 아 진짜 좀 시간이 너무 짧다. 아무튼간에 처치 완. 링크를 꼴받게 하면 죽는 거야. 주선도 다 달라요. 폭탄 주머니. 그럼 이제 폭탄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가지 못했던 것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줘. 나 이거 줘. 폭탄꽃 주섬주섬 줍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빌려줘라. 나 줘. 친구를 찾고 있다고 했었지. 그나저나 내 파트너는 널 걱정하더라.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어. 너도 걱정되겠지? 기분이다! 그냥 너 가져. 오호! 난 그냥 빌리려고 했는데. 네 친구 꼭 찾으라고. 좋은 친구구나.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네. 비어 있을 거야. 이걸 줄게. 생색내지 마! 바로 앞에 내 눈앞에 폭탄 있는데. 미안 고마워! 오케이 10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가득 채워놓는 습관을 들이라고. 착하게 해줬을 뿐인데 집어넣기 비. 하나 더 넣읍시다. 짠. 얘 폭탄으로 쉽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죽였어요. 얘 너무 거슬리니까 죽여버리. 이거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네요. 너무 빨리 가서는 안 돼. 뛰어내리기. 저장 한번 해주고. 어? 저기도 가야 된다. 아 여기를 먼저 가볼 걸 그랬네. 저 남쪽. 와
저 위에 안착시켰어 폭탄. 쟤 또 있네요 니젤프스. 어우 이거 떨어져서 죽겠다. 굿. 아 근데 아이템은 아 아쉽다. 저쪽은 우선은 저 공 굴려서 가는 곳 같으니까 우선 여기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위로 바로 오! 용암에 닿으면 바로 터진다. 조심조심 무시무시 너무 많다. 아이고 아이고 나도 맞아버렸어. 너무 가까이서 터쳐버렸거든요. 비틀로 하트 아 비틀로 하트 먹어도 되겠다. 오케이 다음부터는 여기 상자가 있네. 상자를 바로 먹고 그냥 잽시다. 귀찮다 괜히 맞으면. 오케이 던전 지도. 어 1층짜리 던전인가 여기? 내가 파고 있을 때 노이. 와 장난 아니네. 하트 하나 놓쳤다 저 자식. 쨔쨔쨔쨔쨔. 오케이 오늘 대지의 신전 끝까지 가죠. 네 지금 보니까 맵 보니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에 있는 하트 상자 먼저. 여기 상자 있어요 맵 보니까. 애들이 무기를 가로로 들면 세로 배기를 해는 것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세로 배기. 우선 너 먼저 갔다 와. 괜찮아 밑에 많으니까요. 지금이니. 아 저 좀 올려주고 내려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정도는 괜찮. 자체 하드보드 온. 아 정말 쉽네요. 나는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했지. 자체의 메스터 모드로 하려고 했죠. 따라라라란. 와우! 황금색 해골. 좋았어.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 쓰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좋은 것이면 확실합니다. 여기랑 여기 북쪽으로 간다. 내리고 안 보이는 걸 쓰고 뭘까요? 어 파란색 이터리. 이거 완전 와우. 맨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방금 스컬 황금 스컬만큼 희귀한 것 같은데. 예 32루피. 저 버튼 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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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간다. 자 저 위에도 상자 있어. 오 저장 먼저 하자 우선. 저장 먼저. 어 잠깐 옆에도 버튼 있는 거 봤거든요. 잠깐만 저쪽 벽이 심상치 않아. 저거 폭발시킬 수 있겠어. 우선은 이거 굴려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오.
조심해, 조심해 링크야. 이쪽으로는 갈 수 없네. 그러면 여기를 열어가지고 저쪽 저 패스로 나오는 것이 그거군요. 요렇고롬 이거는 그냥 던지면은 용암에 닿아서 아니었다. 아 뭐야, 더 커졌어요 크랙이. 아 야숨은 독백한 거예요. 그거는 채팅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벽에 딱 붙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멈춰서 폭탄 두 개 혹시 모르니까 재정비 해주고. 그리고 아 뭐야 얘 이것도 되네. 조준도 됐었네. 조이 컨트롤. 하하 너무 웃겨. 어 잠깐만요.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아, 어 깜짝이야. 돌 굴러가요. 얘 올챙이네. 개구리가 아니었어. 오른쪽 가봤자 쓸모 없을 것 같아. 내려 떼거태. 아 기분 좋다. 쾌감. 어디쯤에 가면 있어요? 아 저기 저기. 오 그러네. 저기서는 용암이 안 나오네. 아, 다시 재도전. 아니 이상하다. 답답하네. 이거 진짜 찐으로 보이는 것보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억울해가지고 혹시나 이거 안 해본 사람이 아 쟤는 이걸 왜 저렇게 못하냐 이렇게 할까봐 내가 억울해가지고. 오케이 100루피 게이드. 어 판정이 진짜 그지 같아요. 공중에 닿았는데 뭐냐고. 억울해져서 내가 100루피를 얻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원성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원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원스에 갈 수 있지.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야, 열로 그거예요 지금. 뭐야 안 열렸는데? 설마 반대쪽에 하나 더 있네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것도 엄청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 보코블릿 맞았다. 이거를 버튼 올리로 하면은 그냥 컨트롤러로 된다고요? 바꿀까? 하지만 프로콘이 사망하셨습니다! 어 됐다. 우욱 자이로 우욱. 아 뭐라 하는 사람은 비트를 안 해본 사람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일로 간다면? 모뉴먼트에 갈 수 있는 거지? 마실 나왔네요. 어 진짜 저거 100루피 있는 거는 공략 없으면 모를 듯. 알려주는 사람 저도 지금 방송에서 알려주셔서. 기다렸다가 용암이 안 나올 때. 얘는 또 새로운 유형이군요. 신유형. 어어 겁나 좁아. 뭐야 설마 이거 떨어질 수도 있나? 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길이 다 있대? 어 떨어진대요 여기.
하지만 난 잘해. 어 링크야 칼끈해. 여기 굉장히 어! 왜 뛰는 거야 도대체? 너무 멍청하니? 무시무시. 어 멈췄다 그렇지 멈췄을 때 야 불꺼 저건 하트는 먹지 않겠습니다. 얘 먼저 처치하고 여기 딱 봐도 상자가 있었나요 아까? 날 놀려? 됐다 20루피?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빡! 치면은 요렇게롱 팡! 계단이 올라가면서 오케이 돌아가서 올라가면 되겠네. 저장 한 번 또 합시다. 여기 요정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뭔가 맵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었다. 호박. 오. 잠깐만 여기서 쉬었다가 우와! 오! 몸이? 하여튼 자 여기서 내리자마자 아니 뛰기 전에 뛰어야 돼. 비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저로 들어갈 뻔? 잠깐만요. 개구멍이 있어. 그리고 저기는 막혀 있는데? 우선은 개구멍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개구멍. 어, 진짜 미끄럽네요. 저기 일반 아까 사 모래보다 더 미끄러운 듯. 예, 하트 두 개. 이득. 어 뭐야 상승기류 못 참지. 잠깐만요 우리 폭탄 8개 있네. 우선은 8개면 괜찮아요. 무시무시. 아 여기서 폭탄으로 저거 터치라고 폭탄꽃이 있었구나. 이것도 잘 던져야겠는데 타이밍 잘 맞춰서. 지금이니 원트다. 와 원트 각이었어. 아이템은 없고 그냥 쉬어가다 아까처럼. 오케이 내려가는 길에 폭탄초도 파밍합시다. 절로 떨어져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폭탄초 파밍하러 이쪽으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개 잘했다 방금. 아 이런 거 하나하나에 야 잘했다 이러면은 좀 실력 없는 거 너무 티나는데. 그럴 수 있지. 또 돌 내려오겠죠? 맞죠? 뭐야 여기는 좀 가까이에 있는데? 가는 길에 또 쉬는 곳 있으려나? 없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니야! 어? 짜증은 에이사님이 날 텐데 왜 저희한테 죄송해요. 그러게요. 여기 나와서 올라가는 게 낫다. 어우! 뭐야 엄청 크다. 어 보스방인데요? 벌써? 80% 진짜 많네. 그럼 한 85% 맞나? 그러다가 또 해주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은 또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안 죄송해요. 근데 이게 버릇처럼 죄송하다는 소리가 나와. 입만 열면은 죄송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거다.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장면. 보스방 열쇠를 이렇게 쉽게 준다고?
이거 밑으로 다시 내 달려야 되잖아. 오오 엠버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안 돼요 사실. 오 이거구나. 이거 설마 나 앞에 보면서 뒤에 보면서 달려야 돼? 오오오오오오 점프. 오 우와 용암 그쳤어. 대박. 잘 피했네요. 스태미나 잘 먹었다. 뚜루뚜루뚜루뚜룽. 근데 나 문제점이 있어. 요정이 한 개도 없어. 입 다쳤어요. 요정 결국 파밍을 못했네. 여기서 요렇게 돌려주고 요렇게 하면 됐다. 보스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 오늘 왜냐면은 썸네일에 있거든. 폭탄처럼 생겼더라고요. 과연 근데 기믹이 뭘지. 짝짝짝. 여기 신전 디자인 쩐다. 오 하트 진짜 많이 있는데? 폭탄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 약간 귀엽게 생겼어. 와 돌 척추 용뼈 따라서 가는 거 개쩐다. 젤다님의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어! 여기 묶여있었어. 95% 어떻게든 탈출했어요. 깊숙한 곳으로 가신 것으로 추측. 빠르게 뒤를 쫓을 것을 추천합니다. 오케이. 폭탄은 지금 10개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보스가 나오려나? 오! 기라힘이다! 위에도 핫도 많아요? 또 만났군. 아 미안. 이름이 뭐였더라? 됐어! 누구든 상관없지. 내가 화난 이유를 좀 들어볼래? 내 부하들이 성스러운 무녀를 붙잡았다기에 아주 조금 서둘러서 와봤는데 이게 뭐니? 또 여신의 수아에게 이번에는 그 젊은 여신의 똘마니에게 빼앗기고 말았잖아! 나의 주인님이 부활하시려면 그 무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다! 어? 주인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기라힘보다 더 위에 보스가 있었던 것이죠. 아! 처음에 컷신에서 나왔던 그 엄청 큰 괴물, 동그란 괴물, 이빨 많은 거 실례했군. 어쨌든 내가 이 분노를 아는 채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잘 알겠지. 그래 사양하지 말고 천천히 듬뿍 내 분노의 불꽃을 바꿔라. 자 오늘도 제 손발 펴줄 사람 구합니다. 오 점! 부서졌어.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캐릭보다. 와 이거예요? 보스 몹이? 보스 몹인데? 그 어떤 몹보다 중이중이해. 오겸대함 사가르. 와 이름 멋있다. 이거는 우선은 폭탄 던지고 봅시다. 우선은 어 잠깐만요. 어 맞았어. 오! 폭탄을 흡입하는 상황이 있어. 우선 지금은 던지고 오케이 이런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인헤유! 엑스헤유! 오케이 어 지금이니! 점프 점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부서지네 돌멩이가. 두 개 남았어요. 폭탄 일단 올라가서 파밍합시다. 올라가면 하트랑 폭탄이랑 다 있겠죠? 오케이 올라갑시다.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 전도 있대. 근데 나 스태미나가 없어. 아 안 뛰어도 되네. 대쉬 안 해도 된다.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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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10개까지 다 채우고, 아, 여기서 해도 되잖아? 오! 내가 여기서 파밍하고, 오! 뭐야? 오케이, 하트도 더 먹어줘. 온다, 온다, 온다. 꺼졌다. 어? 뭐야? 어, 뭐야? 쟤 갑자기 키가 커졌는데요? 떨어져, 떨어져, 내려가. 어우! 이건 어떻게 되지? 우선은 여기서 기다리다가 얘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 떨어진다. 이때 던지고, 아니야, 아니야, 피하면 된다. 피하고 다시 먹으면, 어, 이거구나. 알겠어. 다시 여기에 있다가 제가 떨어지면, 오오오오, 최대한 붙어. 그 다음에 숨 들여 마실 때 던지고, 와, 방금 한 대밖에 못 때렸어. 대가리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무서워. 불러 떨어질 때 무서워. 오케이! 쉽다, 쉽다. 귀엽네. 어, 걔 생각나요. 몬스터 대학교. 몬스터 대학교의 초록 색깔 괴물 있잖아. 돼지발에. 어, 보스들 터치되면은 다이아몬드 나오네. 기라힘처럼. 네,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이 2편이에요. 와조스키, 와조스키. 해치웠나. 오케이, 생명의 글은 하나 얻었습니다. 굿. 결국 12시 9분에 두 번째 신전 완성했네요. 와, 근데 조금 오래 걸렸다. 마지막에 한 대씩 두 대씩 때린 게 너무. 폭탄도 채워가죠? 아니, 중간에 이거 스태미나 열매 없는 거 조금 좀 그래. 인파 벗었네요. 스카프. 어, 젤다. 어, 나 왜 인파 벗은 젤다를 못 보고. 공주님, 아니 젤다야, 기다려. 옷 갈아입었네요, 흰색으로. 의식복인가봐. 어, 나 봤는데. 오케이, 젤다를 놓치고. 링크. 와, 만나네요. 나는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만날 줄. 어? 마가 세웠어. 아직 안 됩니다, 젤다님.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은 참으셔야 할 때입니다. 멈춰! 아니, 인사도 못해요? 지금 링크가 젤다 구하러 온 건데?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링크 미안해.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일이고, 왜 말도 없이 가는 걸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인가? 헐, 쫄았어. 예상외로 늦었군. 너를 보고 있으면 여신님께서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게 아닐까 싶다.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말 너무 심했다. 지금처럼 해서는 그분을, 젤다님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러는 님은요, 님은 젤다 사슬에 묶여있게 했잖아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 말투가 기분 나쁜가?
저분 그리고 눈 밑에 눈물 자국 타투가 있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젤다님은 녀석들의 수중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넌 너무 늦었다. 젤다님을 구해내지 못했다. 기분 나빠요. 자신의 운명을 깨닫기 위해 다음 땅으로 떠나셨다. 여신님의 인도를 받는 자여, 혼자 힘으로 젤다님을 구하고 싶다면 너도 내게 주어진 시련을 받아들여라. 오케이, 또 인파의 시련을 해야 되네요. 하지만 그럴 수 있지. 나도 내 힘을 증명해내고 싶어. 그러니까 눈물 자국 문신은 사람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이탈리아 마피아 문신은 모르겠고 서양 그 미국에서는 사람 죽이면 문신하잖아. 눈물 자국. 그러네. 초면에 반말도 하고 말지. 여기에 그러면은 새는 없네요. 여기는 동굴이어서. 와, 이게 또 샘마다 분위기도 다 다르다. 저번 샘은 약간 정원 같은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고. 와, 요정이다. 와, 아까는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대박이죠? 설마 물 담았냐? 야, 마셔 마셔. 됐다. 다친 다친. 자, 석화를 주세요. 갑자기 허공사포 생각난다. 링크. 링크 눈이 오늘따라 더 반짝거리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맨 첫 번째 서랍이란다. 맨 첫 번째 상자에 뭐 있었을까? 그것도 저 방송 끄고 해볼게요. 저번에 아까 마더박스 하나 놓친 거랑. 또 춤춘다. 유나킴. 대지의 샘을 지나 운명의 땅으로 향하노라. 이번의 땅은 뭘까요? 조라마을! 시간상 지금 조라마을 갈 것 같아. 아, 모래의 대지 라넬. 시간의 문을 지나 그 땅에 닿을지니 라넬 지방으로 가네요? 라넬 지방이면은 사막이야? 아까 모래의 지방이랬잖아. 라넬 지방이 매력이 쩔어요? 오, 나 이 마을도 마음에 들었어. 스소 맵이 너무 좋아. 어? 눈빛 왜 이러지? 음흉. 너무 웃겨 표정. 아주 좋아 죽네. 서로 좋아 죽네요. 링크랑 젤다 보기 좋다. 아, 땅을 파는 여기 땅 파는 거 있었네.